지난주까지 요한 3서를 살펴봤습니다. 사도 요한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가이오가 있는 그 집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썼다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3서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어떤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도 얘기하고 또 마지막 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의 어떤 심정을 볼 수 있다면은 오늘 살펴볼 빌레몬서는 정말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까이서 이렇게 인간미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교회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사실 모든 신약성경의 서신서가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를 두고 또 교리적인 것을 말씀하고 또 실행적인 말씀을 한다면은 이 빌레몬서는 분명히 이제 그 빌레몬이 있는 그 집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2절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빌레몬과 그의 가정에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서는 교회의 어떤 문제나 또 교회를 두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고 지극히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개인적인 그러한 그 친구 사이에 하는 대화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가 이렇게 짧은 25절밖에 없는 한 장 25절밖에 없는 이렇게 짧은 서신이 정말 성경에 그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꼭 이렇게 성경에 왜 이렇게 두었을까? 잘 찾아보지도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빌레몬서를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 빌레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요한 3서를 하면서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그 요한 3서를 봤다면은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 편지도 살펴보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빌레몬서를 이제 교재해 볼까 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골로새 지역이라고 뭐 추정이 되는데 그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 이름이 오네시모였는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어떤 재산을 어느 정도 또 훔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은 지금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해주러 갔다가 거기서 죄수의 그 명목으로 붙잡혀서 가이사에게 송사를 해서 재판받으러 갔다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지 아니면 가택연금이 되어서 집에서 이제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제 이 오네시모가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네시모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오네시모의 모든 얘기를 듣고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 짧은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들만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진실로 참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이제까지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것인데 복음을 전할 때 흔히 과거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또 그 획일적으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하고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 그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빛 가운데 나와서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 마음에 숨겨진 은밀한 것들도 빛 앞에서 치유받고 또 고침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그냥 믿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고 제가 죄사함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만 했다면 또 바울이 그렇게만 전했다면 오네시모가 이전에 어떠한 죄를 행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또 한마디로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그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권세로부터는 구원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명한 그 차이점이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전에 내가 잘못한 것이 그냥 덮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고 내 자신의 어떤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책임까지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먼저 사화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받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도덕적인 삶, 양심적인 삶이 변화되지 않고 뭔가 그 책자 필 것이 있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끝났다. 과거도 괜찮고 앞으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예수님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런 그것을 한절 한절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서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흔히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또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에게 그런 대놓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촛불입니까? 태극기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양자택일을 해서 어디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정해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기준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빌레몬서와 또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식민지로 있던 유대 민족의 그 억압받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흉악한 정말 유례 없는 로마 황제들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권세에 굴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런 것에 그 신약 성경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논하고 또 어느 교회에는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강대상에 세워서 정치적인 문제를 뭐 설교가 아니라 강연을 하게 하고 그런 것을 버젓이 또 영상에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한 국민이고 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중도의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가 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을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그 종의 제도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종을 부리고 있는 그런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고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러한 노예 제도에 대한 제도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개혁을 한다는 이러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떠냐? 이러한 정치 제도나 노예 제도나 또 어떻게든 사회 문화적인 관습과 그런 제도에 우리가 얽매여 살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제도를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수종을 들게 하고 하는 그렇게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주인을 알고 있고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하고 이런 이제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은 어떤 시대나 어떤 문화 속에서도 제한적이고 또 불완전하고 잘못된 그러한 정치 제도와 관습 속에 살아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비록 그 시대가 그럴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선동을 하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는가를 찾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이 빌레몬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귀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간 관계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고 천주교도는 200년이 되었고 그전에는 500년 동안 유교 사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런 조선시대의 어떤 유교 사상과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 시대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게 교육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유교에서 말하는 장유유서라는 그러한 이제 말을 통해 보더라도 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이 신기하는 것이 왜 나이를 묻느냐. 미국 문화나 영국 문화에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나이를 따져서 한두 살 가지고 나중에는 뭐 생일
까지도 그 따져서 그 높낮이를 그 그 어른과 뭐 이런 걸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많이 이제 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그런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구원을 먼저 받았고 내가 나이가 더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뭐 목회자는 더 오래 목회를 했고 또 뭐 더 은사가 많고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고 있으니까 또 모임에는 그런 사람이 더 어떤 말발이 있고 더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는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기준에서 잘못된 그런 기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보는 어떠한 것도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편견 가운데 잘못될 수 있다. 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먼저 스스로 자기가 모든 보는 관점이 다인 줄 알고 함부로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럽니다. 네가 누군데 남의 하인을 네가 판단하느냐? 옆집에 있는 하인을 내가 하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이게 월끈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가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뛰어난 자이고 신약성경의 반을 기록한 자이고 그의 열심과 지식과 헌신과 사명과 이것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빌레몬이란 사람은 사실 이 빌레몬스 외에는 잘 우리가 알 수 없고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평가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훨씬 하나님께 많이 쓰임을 받는 중요한 훌륭한 인물임에 비해서 빌레몬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를 볼 때 정말 그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과 그리고 그 인격이 어떠한지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움이 많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우리가 잘못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제한시키고 축소시키고 마치 복음이 다인 줄 알고 그 복음도 그 제한된 복음으로 스스로 오만방자에게 그르팅할 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빌레몬스라는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삶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권위적이지 않고 그리고 명령적이지 않고 너무나 겸손한 자세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교리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면 정가와 화목 교리입니다. 바울이 사실 그 죄수로 있고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고 있었고 지금 나이가 보통 한 50에서 60 그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 시대에서는 지금 바울은 나이 많은 노인에 주축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점점 그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노인 연령이 65세에서 75세로 늘리자고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100세 이상이 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합니다.
그리고 의료 시설도 많이 뛰어나고 해서 계속 평균 수명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노인이라고 하면은 80대 돼도 뭐 젊은 사람보다 더 건장한 그런 노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정말 노인인 그런 나이 많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만약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과 또 그 훔쳐간 것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잘못한 것까지 내가 왜 다 갚아줘야 되냐 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이 편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참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하면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낳은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내 심장과 같다 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없다면은 또 부모도 사실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러한 체제 가운데서 그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다 보니까 뭐 아내나 아이들이 그 아버지 앞에 꼼짝 못하고 산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또 너무나 권위가 없어도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올바른 이제 부모는 이제 자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의견을 들어주고 또 묻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이제 가정 교육이 되고 또 인격적으로 자녀들이 제대로 자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강압적으로라도 하고 또 강제라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그렇게 했다가는 아이들이 다 빗나갑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도 부모에게 하는 교훈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군인적으로 모든 것을 행해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드는 서번트 리드라고 해서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이것을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권위적으로 잘잘못을 계속 따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그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부자였지만 형을 두 번이나 속인 것으로 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빈털터리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아내와 자식이 많이 늘어났고 또 가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들려놓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너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정말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에 떨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는 이제 믿음으로 그 앞에 자식들과 아내를 보냈던 그 뒤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냥 둘이 에서는 이 원한을 20년 동안 품고 있다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껴안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에서의 말을 보면서 하는 말이 형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것이 뭐 아부인지 아니면은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천수와 실험하면서 얻은 그 결과로서 이 하나님이 이 환경을 변화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 형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형은 먼저 갔어요. 나는 아이들도 어리고 그리고 이 많은 가축들이 새끼 뵌 가축도 있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투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동이 느리고 그리고 전투적이지 않고 본연의 어떤 복음 전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아의 만족과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율법 아래 행하고 또 육체 욕심 가운데 행한다고 말씀을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너무 자주 내 의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그 개인적인 삶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빌레몬이 있는 그 교회에 분명히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 빌레몬과 그 아내 아키포에게 이런 오네시모의 잘못된 것을 정말 그 따뜻한 마음으로 잠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어려움을 끼쳤고 무익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가 되겠다는 것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말 그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간청하고 파라칼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약성경에 54번 써있는데 정말 사랑 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부탁하는 그러한 자세로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빚진 것을 다 내게로 돌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레몬서에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안에서 우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오네시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듯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서신입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떤 헬라 문화권의 세속적인 그러한 편지에 보면은 어떤 이제 귀족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이 도망간 것으로 인해서 친구에 쓴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굉장히 미사 예구가 많고 화려한 헬라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빌레몬스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미사 예구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굉장히 투박하고 또 세상에 배운 교양 있고 지식 있는 사람에 비해서 좀 무지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행하셨던 그러한 삶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제가 쭉 살펴봤고, 이제 한절 한절 살피면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 앞에 갇힌 자라는 이 표현은 분명히 로마 가이사의 죄수이지만 그 가이사의 권위를 초월한 이 세상 우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갇힌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찬송을 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권위자이고 주권자인가? 내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순종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자신의 그 성격과 기질과 그런 여러 가지 상태에 경제적인, 육체적인 질병 이런 상태에 갇혀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부른 예배 찬송가입니까? 388장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는 그 찬송은 1907년도에 영국 웨일즈의 위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동일하게 그 시대, 그 해에 평양에서도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웨일즈 대붕이 일어날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까지 길거리에 가서 뭐 과일 파는 사람에까지 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그 찬송이 다 입에서 입에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참된 부흥 그리고 변화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헤아려 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하고 또 불완전하고 또 뭔가 많은 궁핍이 있는 가운데 육체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나 또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지만 이것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현재 나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했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은혜 너무나 넘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문제만 보고 결핍만 보고 단점만 본다면은 나도 또 다시 주님 앞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울에 달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떡과 잔을 두고 바라보지만 우리의 생각이 천방지축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집중을 몰입해서 그분 앞에 그분의 그 겸손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과 종기 앞에 몰입한다면 정말 우리는 가슴 터질 것 같은 감동적인 정말 기쁨에 찬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잡아두는 것,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갇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죄수로 붙잡혀 있지만 그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갔을 때
한밤중에 실라와 바울이 함께 매질을 당해 채찍에 맞고 몸은 아프고 그리고 차가운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 바른 쇠고랑에 차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죄수 도망갑니다. 그때 로마 그 죄수의 그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니까 자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가로막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온 집이 구원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권위에, 그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잡혀 있다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비록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바울은 정말 초연한 자세로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그 노예 제도를 초월했고 자신의 신세에 한탄하지 않고 그런 것에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이도 그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겸손하게 디모데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칭호가 형제였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디모데 전서 후서를 또 디도서를 목회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와 디도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치려야 되는가를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서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라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바울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너희는 다 형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권위가 없이 질서 없이가 아니라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의 남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비록 그럴지라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권위가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그 양면성이 있는데 제가 여자인 의를 하면서 권위의 남용과 무시가 항상 중요시되고 사소한 것 같지만 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관용적으로 상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금방 그런 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상투적으로 관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랑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왜 결혼하게 하느냐. 내가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게 합니다. 왜 우리를 자식을 낳아 키우게 하느냐. 정말 내가 인내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순종했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 관계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나의 아들과 딸과 같이 여기면서 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나이 든 어른들에게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같은 동료에게는 형과 누나와 언니와 동생으로 생각하면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 교회 안에서 가족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되지 못하는 나의 무관심과 또 비판과 나의 그 편견을 늘 주님 안에서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지난번에 제가 기독교의 발언이라는 그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300년까지 초대교회 때 모습을 실질적으로 고대 문헌을 다 샅샅이 뒤져서 그 쓴 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로마 제국을 흔들었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는가를 연구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사회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그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흔들 수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여자들을 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1800년대 들어와서 미국 사회에서 흑인 노예 해방이 있었고, 그 흑인 남자들이 미국 백인 여성보다 그 투표권을 먼저 얻었다는 것, 60년 먼저 얻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 남녀 어떤 차별이 얼마나 심했던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학교에 보내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한글을 못 배운 분이 많습니다. 여자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헬라 문화권의 어떤 선 또 편지에도 보면은 이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멀리 여행 갔다 편지를 씁니다. 만약에 태어날 아이가 여자아이면 갖다 버리시오 하는 이러한 내용의 문구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했을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만 이 여자들을 우대합니다. 어떻게 아내 이름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여기서 뭐 이 빌레몬의 아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 보내니까 그 이름이, 아내 이름이 뭐죠? 아비야. 그리고 그 뒤에는 아기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교회, 빌레몬의 가정교회에서 어떤 사역하는 뭐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여기서 우리는 지난번 그 초대교회 때 교회는 집교회, 가정교회라고 했습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그리고 좀 큰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가족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은혜와 평강은, 은혜라는 카리스는 원래 기뻐하다는 동사에서 이제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참 그 기쁨,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할 자, 또 돌아볼 가치도 없는 자를 돌아본 것이고, 그리고 그 긍휼은 그 마음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는 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이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그대로 그 긍휼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훗날 그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늘 부모 같은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서로 불쌍히 있는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우리의 생각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시대와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게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다양하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얼마나 인간의 상상력이 풍부한 걸 알 수 있고 또 인간이 만든 SF, 사이언스 픽스라는 그 SF 영화를 보더라도 상상력이 풍부한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절제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자, 우리의 생각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때, 어떤 형제와 자매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참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치 주인인 양, 형제 자매를 쉽게 판단하고 논단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큰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 많은 자들을 봤을 때 많은 판단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끌고 갔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 기도는 바로 이 형제자매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만유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그 2000년대에 공부할 때 그 호주의 돈 니콜스 할아버지가 그 당시 74세의 연세로 호주에서 직항을 타고 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비행기 사고를 아끼려고 동남아를 거쳐서 그렇게 늘 왔습니다. 그리고 늘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복음 전하고 가르친 학생들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분이 38년 동안 대만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하면서 그렇게 의료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에서 앨범을 보면서 그 앨범에 나온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답니다. 우리는 앨범을 볼 때 뭘 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내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이쁘게 나왔는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논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형제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매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매가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주님께 간구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보기도고 이것이 그의 사고생활의 중요한 면이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생활, 우리의 생각,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중요한 것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 중보 기도 시간, 금요 기도 시간에 모이는 것이 참 정말 성도 생활입니다.
주일날 하루 나와서 교회를 쉽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정말 훈련이 되어서 참 바쁘고 놀기 좋고 할 때도 금요 기도 시간에 꼬박꼬박 나와서 성도들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걸 볼 때 감사가 됩니다.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연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를 사실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항상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죠. 주님만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늘 그러면 자식은 우울증에 걸리든지 강박증에 걸리든지 완벽주의에 걸려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가 무엇인지 볼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어주는 것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 짧지만 참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나 자신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또 얼마나 내가 아직 부족한 자인 걸 보게 하니까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 마음에도 더욱 주님의 그 모습을 담고 주님의 빛과 향기가 사도 바울처럼 나타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